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은 보안 보고서 중에서 APT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하고 좀 이렇게 연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표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차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 그림인데요. 우리가 이제 APT 공격이라고 한다면은 초기적으로 어떤 공격들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서 특정 시스템을 노리고 거기에 대해서 머무르면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형태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APT 공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세미나에서는 APT 공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뭐 한참 3-4년 전에는 APT 공격,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최근에는 APT 공격이라는 단어들은 많이 없지만은 실제 공격들은 그 안에 다 포함되는 예, 그렇게 좀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장표에서도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페이로드라고 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공격 코드하고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바로 이제 랜섬웨어들이에요. 이게 요 전체적으로 어떤 범죄자가 공격을 진행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랜섬웨어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배포를 하는가, 그 중간에 어떤 공격들을 이제 할 수 있고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한 장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요 항목들이 바로 요 순서들이죠. 이 순서들이 초기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입을 할 것이냐, 초기에 어떤 공격을 이용할 것이냐, 어떤 취약점들을 이용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공격이 들어오면, 시스템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거기 안에 있는 어떤 개인정보나 중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겠죠. 보통 시스템의 계정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가, 요 부분들이 바로 요 항목이고 이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접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부에 침투를 하면은 우리가 웹서버든 아니면 1차적으로 공격했던 그 시스템에서 그게 이제 중요한 서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서버일 수도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은 다른 쪽 서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접점들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또 이제 침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계를 옮겨가기 위한 그러한 단계, 단계를 이동하기 위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에 들어가고 난 뒤에 바로 중요한 정보들을 다 가져온 다음에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뭔가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을 머무르게 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그거를 임직원들한테 악성 코드를 뿌린다거나 시스템에다가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고 난 뒤에 아니면 어떤 백도어나 랜섬웨어 같은 거를 이제 감염을 시키겠죠. 그래서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나는 랜섬웨어를 배포를 한다라고 하는 그 장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공격들로 이제 공격을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요 뭐 공격들이란 것은 수많은 거죠. 예, 취약점이란 것은 수많은 취약점들이 있고 그 취약점들을 공략하는 뭐 도구나 공격 코드들도 수만 개가 있겠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보통 어떤 공격들을 많이 들어오냐? 우리가 원격 데스크탑의 그런 무작위 대입 공격 같은 거. 요것들 이제 계정 정보나 그런 것들이 취약하게 설정되어 있을 때 공격들이 당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무작위 대입 공격들이 들어오는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터넷 페이싱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냥 인터넷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웹패킹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취약한 곳이 있으면 거기를 통해 이제 시스템에 이제 침투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나 아니면 SQL 인젝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취약하게 설정되어 있는 세팅들, 사실 어떤 웹패킹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지만은 제일 간편하게 공격자들이 공격할 수 있는 제일 간편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설정들이 미흡할 때, 설정들이 미흡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관리자 페이지인데 관리자 페이지에 인증 처리가 안 돼 있다거나 그냥 쑥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시스템의 중요한 정보들을 어떤 인증 없이 접근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말로 취약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 번에 공격들이 가능한 그런 취약한 설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대부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도 하나의 설정, 디렉토리 인덱스 취약점 같은 것도 하나의 설정의 미흡이라고도 포함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격이 되면은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웹 서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한 칸 더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요. 보통 SQL 인젝션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백도어를 심으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심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도구들을 또 사용하냐. 바로 이렇게 미미카티스. 미미카티스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이거는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계정 정보들을 이제 평문으로, 어떤 메모리 안에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사용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메모리를 덤프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계정 정보들을, 평문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 어떤 중요 정보들, 이게 뭐 설정 정보들이 있는데 소스코드 안에도 데이터베이스에 그런 중요 정보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설정상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보안 설정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그러한 계정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정 정보들을 취득을 하면은 우리가 시스템 같은 경우는 A라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계정 정보가 B라는 시스템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위협들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그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계정들만 취득을 하더라도 그 이하에 있는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 액티브 디렉토리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에 또 침투가 굉장히 간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획득을 하게 되면은 이 공격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공격을 하고 싶잖아요. 최종 목표는 개인 PC일 수도 있고, 정말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일 수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시스템에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뿌리는 것들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것들을 이용하냐. 봐도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 요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그 도구입니다. 공격 도구가 굉장히 많이 포함된 게, 공격 코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종합적인 공격 프레임워크인 거고, 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메타스플로이트나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이것이 소스 코드가 유출이 되면서 그리부터 악성 코드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이용을 하면은 내부 시스템 침투 같은 데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WMI 같은 경우는 PSEC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윈도우즈 계정 중심으로 많이 공격들을 합니다. 또 파워쉘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윈도우즈에 내장되어 있는 명령어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요. 흔적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도구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설치된 흔적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요. 그래서 WMI 같은 경우나 파워쉘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시스템에 이제 침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요것들을, 내가 목표된 시스템까지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스케줄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데다가 백도어를 심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스케줄 서비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면 이제 서비스를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작 프로그램에다가 등록을 하면은 이 시스템이 시작할 때마다 이제 동작이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개인 사용자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배포가 되게 되는 거죠. 특히 그래서 이제 스케줄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기적으로 그냥 계속 배포를 합니다. 이게 악성 코드를 어느 곳에다가 삭제를 하더라도 그 악성 코드가 또 다른 곳에다가 이제 복사를 하고 그걸 스케줄에다 또 등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다 보면은 지워도 계속 스케줄에다가 이제 등록되는 형식으로 있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배포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또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장표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링크를 드려 볼 테니까 요것을 한번 다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서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윈도우즈 취약점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CVE 값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패치 정보들이죠. 예, 패치 정보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외부에 이제 오신트, 쇼단 서비스 같은 경우나 구글이나 그런데 노출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공격자들이 원격으로 여기에서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요 글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런 흐름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격
이런 시나리오도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랜섬웨어를 배포할 때, 악성 코드를 배포할 때 범죄자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단계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